우리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나 범죄 수사물들을 보면 형사들이나 FBI가 범인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꼼짝마 하고 외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때 보통 프리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프리즈. Freeze. Yeah, you freeze. You freeze. I told you to freeze times infinity. Oh my god. Now, like Napoleon, I will divide and conquer. Ekkes, police! Merde. Freeze! Put your hands up. But you pull me to freeze. All right, unfreeze. 프리즈는 얼다 또는 얼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인데, 이렇게 형사와 범인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꼼짝마의 의미로 쓰입니다. 움직이지만은 영어로 don't move라고 하는데, 보통 적대적인 상황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쓰는 프리즈에 비해 don't move는 좀더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Hey, don't move. Freak all of. I'm surprised you haven't heard about me. You know, I got a bad reputation. I mean, sometimes I just go nuts like now. Don't move. How long you been here? I've been here all night. Yeah, my legs are so goddamn numb. I don't know if I can eat. Don't move. I can't. Okay, just stay that way. You mind? 이두 장면이 모두 영화 리서 웨폰 2에 등장하는데요.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부비트랩에 걸린 동료 형사에게 Don't move라고 말하고, 범죄 용의자에게도 Don't move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꼼짝마, 움직이지마,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 세 개의 표현은 아주 미묘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표현은 영어로 Stay put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stay와 put 두 개의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put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영어 초심자들이 자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분사는 사실상 동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형용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put은 현재, 과거, 과거 분사의 형태가 똑같죠. put, put, put 이렇게 변화합니다. put의 현재형은 놓다, 과거형은 놓았다, 과거 분사는 놓여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문법 강의 42강에서 상태유지 동사 remain, stay, kee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stay put의 stay는 바로 상태유지 동사입니다. 상태유지 동사는 모모한 상태로 유지하다로 해석한다고 했죠? stay put에서 put은 과거 분사니까 놓여진 상태로 유지하다, 그리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가만히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stay put을 단순히 가만히 있어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 표현에 숨겨진 문법적 의미들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표현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